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열대어 먹이 주는 횟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먹이 급여는 물고기의 건강과 어항의 수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열대어에게 먹이를 얼마나 자주 줘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어의 경우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적당한데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어종은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 두 번 정도 소량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활동성이 낮은 어종은 하루에 한 번만 줘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3, 4번 정도 소량으로 급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줄 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주는 양입니다. 물고기들이 2, 3분 내에 모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당하고요. 남은 먹이는 어항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먹이의 종류도 다양하게 주는 것이 좋은데요. 건사료뿐만 아니라 냉동먹이나 생먹이 등을 번갈아가면서 주면 물고기들의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먹이를 급여하실 때 물고기들의 상태를 상세하게 관찰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먹이를 잘 먹지 않거나 반대로 항상 배고파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급여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먹이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말 먹이나 자동 먹이 급여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10일 이상의 장기간 부재 시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열대어 먹이 주는 횟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고기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먹이 급여가 필수적이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행복한 물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